아유, 잘하죠? 네. 에, 진짜 끝내줘, 진짜. 웨이브면 웨이브, 노래면 노래. 우리 저, 에, 우리 선녀님 어떻게 보셨죠? 예, 괜찮죠? 신선하죠? 예, 저 요즘 막 유튜브에 올리기만 하면 막 작살이에요, 진짜. 예, 더군다나 오늘 여장 이쁘게 또 했잖아. 이제 난리 날 거야, 우리 저, 예, 저 우리 장감독님. 예, 진짜 대박 나실 거야. 막 그냥 팍팍 조회수 올라가. 우리 저 장감독님은 조회수가 많으면 좋은 거예요. 예, 보람이 있잖아. 예, 내가 찍은 영상이 많은 분들이 본다는 거는, 예, 보람이거든. 그죠? 하여튼, 우리, 조회수 많이 뜨시길 바라고요. 예. 자, 예, 이렇게 할게요. 사람도 없고 막 이래서 막 분위기가 막 어수선하고 진짜 흐른 놈들도 억지로 진짜 다른 놈들 같으면 사람 없으면 아예 포기할 그런 분위기야 진짜. 예? 예, 거기에다가 막 시발 놈의 집구석들은 다 문을 닫아 지키고. 예, 지금 사람이 아직 오늘 내일부터인가 봐요. 이게 오늘 사실 오늘부터라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왔는데. 예, 이게 저 여기 계시는 분들 이제 타임을 한번 드릴게. 예, 그래서 나와서 노래도 한번 하고, 예, 전국 노래자랑 분위기로 한번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초대 가수 두 분이 또 뒤에서 축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초대 가수들도 한 번씩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저 누구야, 저, 나무꾼님. 네. 예, 노래 한 곡 하셔야지. 예, 예, 오셨으면. 약 안 먹었어야지. 약 안 먹었어, 아직? 우리 저 선녀님. 약 빨리. 예, 동참해야죠. 예, 한 곡만 해요. 저 사람도 없는데. 예. 약 먹는 동참. 아니면 우리 저 노래 한 곡 하실래요? 아니, 전 못해요. 전 못해요? 못해요? 듣는 것만. 아, 듣는 것만. 참 특이한 일이네. 예. 이런데 오면 노래도 다 좋아하시고. 그, 우리 저, 네. 네. 두 곡만 해, 두 곡. 제가요? 나 가야 돼. 아, 가셔야 돼요? 제가 두 곡만 하라고요? 아씨, 할 게 있어요, 허지치라고. 그래도 허래니까 해야지, 우리 또. 장감독님께서 이렇게 또 허락했으니까, 예, 했는데, 예. 그, 일단은 마이크 소리 조금만 더 올려주시고, 예. 그, 자, 그러면 일단 제가 나왔으니까, 예, 그, 보릿고개 한 곡, 예, 그리고, 예, 두 곡 중에 한 곡은 또, 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예, 보릿고개, 그 다음에 묻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그, 여러분들 시간 한번 드릴게요. 사람이 많아야 이제 제가 또 신이 나고, 흥이 나고. 저는 이제 노래가 전공이 아니고, 웃기려고 나왔거든. 근데 이제, 예, 뭐 분위기가 이러니까, 예, 보릿고개 한 거 올려드리겠습니다. 차리엇 경례. 노래가 어떻게 들으면 신이 나고, 어떻게 들으면 좀, 예, 노래가, 예, 참, 마음이, 예, 그래. 우리 하늘이처럼. 길길마다 꺼진다. 세월은 어찌 사셨소?
줄 알았어. 저 선녀 박수 안 치는 거 봐. 못했어도 박수 정도는 쳐줘야지. 그냥. 아 치다가 에 아니요 제가 저 봤어요 안 치는 거. 에 저질할 난 뭐 하러 왔어. 박수도 쳐주고 그래야지. 어? 그래서 아까 우리 저 그 하늘이 할 때 그때는 박수 엄청 치더만. 응? 내가 하니까 씨발 딴짓거리 오고 있어. 야, 어? 나한테도 많이 쳤어. 어? 아니야, 그때 아까 졸고 있었대. 자, 아, 한 곡 더 묻지 마세요. 네, 뭐 물어볼 것도 없고 한 곡 올려드리고 내일 여러분들께 진짜 에, 저희들 사람 많이 나오면 에, 막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끝나고 나면 에, 영동 난개문화제를 또 가요. 에, 그, 그래도 충청권에서는 제법 큰 행사거든요. 그래서 그 끝나고 저희들이 또 예, 막 영천 한방 축제라든가 막 다 예약이 다 돼 있습니다. 예, 자 음악 주시고요. 묻지 마세요. 예,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하늘 저기 하늘아 웨이브 한 번만 더 해줘봐요. 울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아, 여기서부터 내 눈치 작은 것도 없는데 여기서 해야 돼.